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역주버섯 TV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송이가 보이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송이가 나는 곳인 줄 아니까 와서 찾지요. 그냥 송이 찾기는 힘들 겁니다. 이렇게 완전 땅땅과 완전 붙었잖아요, 그죠? 완전 땅에 붙었어요. 붙어갖고 이렇게 피버렸어요. 이 송이가 참 좋은 송인데, 와 이렇게 이만큼 계속 묻혀있다가 이 정도 계속 묻혀있다가 요요 갓 피면서 약간 드러난 거예요. 이 계속 묻혀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까지. 땅속에 계속 묻혀있었어요. 벌써 나와야 될 송이였었어요. 벌써 나와야 될 송인데, 보세요. 땅에 묻혀있는 기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땅에 묻혀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요만큼 보한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핀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딱 붙다가 피버리니까. 가랑잎 색깔하고 똑같죠. 땅에 딱 붙어줘 이러니까 송이 찾기가 힘들죠. 5시간 20분 만에 송이 또 하나 핀거 땄습니다, 여러분. 오늘 3등급이네요. 네, 이런 오늘은 제가 핀 송이 또 하나를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 10월 6일입니다. 예,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비가 맞아서 이갓 부분에는 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맡으면은 이속 부분은 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이게 100g 나간다 캐도 이게 3등이면 한 30불만 나간다 캐도 3만원이 넘어서는 송이입니다. 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핀송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